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기출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끝까지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행동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에 대한 이런 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자, 쌤이 새로운 엔젤 강의 포커스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뭐 엔젤 강의라고 하면 그냥 뭐 문제 풀고 뭐 해설하는 강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쌤의 엔젤 강의는 많이 달라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한 6월쯤 되면 특히나 새로운 문항만 보면 엄청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많이 이제 유행을 하냐면 엔젤 문항들이 되게 유행을 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무작정 엔젤 문제만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이제 보통 그냥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설을 듣고 이해가 되네?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요. 그럼 또 새로운 문제 풀면서 또 못 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해설을 듣는다? 근데 또 이해가 되네? 그리고는 나 이제 저거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는 또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얻은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체계화된 거 없이 그냥 문제만 마구잡이로 풀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만들어주는 강의가 바로 포커스 강의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만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접근법이에요.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결국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쌤의 교재는 이 단원별 개념이 아니라 접근법별로 주제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접근법별로 이렇게 주제들이 쫙 나뉘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단원들, 그러니까 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 뭐 조건의 해석, 그래프 해석, 도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접근 방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놨다. 그리고 책에 상세하게 서술해놨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파트 한번 같이 관찰해볼까?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형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도형 접근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도형 접근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접근법 설명하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위에서 다루었던 이 접근법을 직접 적용해보기 위해 작년 그리고 한 재작년 정도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 문항을 선생님이 이렇게 수록을 해놨어. 그래서 이 기출은 사실 우리가 수능 라이브에서 이미 쭉 다루었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들도 다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기출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끝까지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우리가 앞에서 접근법을 배웠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행동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에 대한 이런 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수업 때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뭐 수투도 같이 한번 보자면 그래프 추론의 접근법 되어 있고 요거와 관련된 그래프 추론 문제 해결 단계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접근법 위주로 설명을 해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이제 기출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항에 대한 이 접근법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이 기출문항 자체로 여러분들이 접근법을 적용해보고 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제 뒤에 엔젤문항도 있거든. 그 엔젤문항을 도전해보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우리 두 번째 포커스 엔젤 자작문항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엔젤문항은 이제 최신 수능 기출을 반영한 자작문항이고요. 수원도 수투도 한 총 120문항 정도, 정확히 120문항은 아니고요. 이제 120문항 언저리로 이제 선생님이 교재에 수록을 해놨어. 가장 중요한 건 단원별로 쌤이 문항을 배치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근법별로 문항을 배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 접근 상황에 대해서 문제들을 경험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문항들이 다 4점짜리 문항의 난이도고 뭐 쉬운 4점 문항은 1, 준킬러는 3, 킬러는 1 비율로 1대 3대 1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난도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뒤쪽 파트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거든. 그래서 잘 안 풀릴 수 있으니 꼭 강의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좋아. 그리고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꼭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내용, 접근 및 손글씨 해설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요 문제 밑에 이렇게 접근 칸이 있어요. 접근 표시가 되어 있는 요런 칸, 그렇죠? 네모 박스가 되어 있지. 자, 이 칸은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스스로 적어보는 칸이야.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머리가 쎄하얘져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나는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접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나아갈 거야 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점점 더 이게 체계화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접근을 했는지 혹은 접근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막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 나갈 수 있게 귀찮더라도 꼭 정리해보는 습관 드리도록 합시다. 자, 요 밑에는 이제 풀이를 적는 칸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풀이를 쭉 적으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책에다가 따로 해설은 적어놓진 않고 다 그냥 빠른 정답밖에 없거든. 이거는 선생님이 각 문제마다 손글씨 해설을 따로 파일로 올릴 거예요. 강의 때 이제 설명걸 바탕으로 똑같이 이제 손글씨 해설을 내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재랑 큰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할 때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꾸준한 복습을 하길 바래요. 이게 그냥 한번 문제를 풀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계속 꾸준하게 복습을 하면서 이 강의와 교재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반복해서 적용해 보면서 결국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NG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해보시고, 특히나 이 NG 풀어보면서 우리 기출도 있잖아, 같이 병행해보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기출도 풀어보면서 같이 병행을 해보는 습관 들여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포커스 교재 활용 가이드에 대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뭐 이번 활용 가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4점 문항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 꼭 없애실 거야. 없애길 바라고 이 4점의 주요 문항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약간 이제 공이 딱 맞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지에다가 테니스 채로 표현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냥 쌤의 사심입니다.